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의 과학후기입니다. 지난주 창원에 관한 외전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창원에 관련된 정규 업로딩 영상은 내년 중순쯤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멀리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기 힘드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계실 것도 같고 그리고 창원에 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약간 선공개식으로 약간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차원에 관련된 용어도 어렵고 난해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전달은 사실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좀 보니까 사실 제 마음에는 쏙 들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물리학에 필요한 수학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딩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차원이라고 하는 정규 업로딩 영상 이전에 물리학에 필요한 수학을 몇 가지를 안 상태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정규 업로딩으로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이번 주에 올라온 네 가지 영상에 대해서 과학부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림 직접 그리시는 건가요? 빨간색 불꽃이 더 뜨거워요? 파란색 불꽃이 더 뜨거워요? 만약에 어떤 물질이 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이 매우 고온이라 열에 의해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되었을 때라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랑 빨간색으로 보이는 걸 비교했을 때 당연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더 뜨겁고 더 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꽃의 색깔이 파란색인 것과 빨간색인 거는 앞에서 말했던 복사 에너지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불꽃색은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금속이라든지 어떤 물질, 어떤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이 불에 의해서 좀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그 내부에 있는 분자의 전자들이 궤도상을 레벨업을 했다가 이게 레벨 다운을 하는 레벨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진도 운동을 하는 것이 외부로 표현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원자나 분자가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쫙 흡수한 다음에 방출하는 그 에너지는 항상 파장이 정해져 있고 항상 정해진 색깔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불꽃 반응 실험 기억하시나요? 금속에 따라서 불꽃 색깔이 좀 바뀌는 그런 반응 실험 말이에요. 불꽃의 색깔은 바로 그 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자나 분자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그 레벨 차이만큼의 빛이 방출되는 것이죠. 왜 우리 폭죽을 보면 알록달록한 다양한 불빛의 색깔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불빛의 색깔에 따라서 뭔가가 더 뜨겁고 뭔가가 더 차갑고 이러한 불빛이 아니라 그 불빛을 만들어내는 원소, 금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꽃의 색깔을 만들어서 알록달록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불꽃이랑 빨간색 불꽃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온도가 더 뜨거운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파란색 불꽃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랑 빨간색 불꽃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파란색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더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왜 미적분을 배우는 건가요? 일단 미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게 쪼개서 대상이 지금 점점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에 관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산을 생각해 볼게요. 나를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산세가 지금 오르막인지 아니면 내리막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테크닉이 바로 미분입니다. 방금 예시는 거리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보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도 이 미분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부피에 따른 변화, 예를 들어 큰 물탱크에서 빠지고 있는 물의 변화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어요. 미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미분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 있죠. 적분은 미분의 반대로 분할된 조각들을 쌓아 올려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예요. 보통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계산으로부터 출발하는 적분은 아주 조그마한 넓이 또는 부피 등을 잡아놓고 이들을 선에 따라 또는 원주에 따라 혹은 함수에 따라 주르륵 쌓아 올려 만들어지는 물체의 형태를 보기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수의 흐름에 따라
일어날 변화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죠. 이 미분과 적분은 천체의 움직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프린키피아에서 도입된 뉴턴의 방법과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dx분의 d, dt분의 d 같은 미적분의 기호를 도입한 라이프니츠의 미분, 즉 두 명의 자연 철학자가 독립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동시에 개발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어서 두 사람 모두를 최초로 미적분을 개발한 자연 철학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 미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알고 싶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뉴턴의 미분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서 파리가 멀쩡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관성 때문이에요. 빠르게 달리고 있는 자동차 내부의 공기는 아주 고요하죠. 그 이유는 공기마저도 자동차가 가속할 때 함께 가속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창문을 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달리는 차의 창문 밖에서 부는 바람은 자동차가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인 것이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느껴지는 바람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인즉슨 자동차 내부에 있는 공기들은 자동차와 함께 가속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 내에 돌풍이 불 텐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파리 또한 예외일 수는 없어요. 만약 공중에 날고 있는 상태에서 급 가속을 한다거나 급 정지를 하면 파리 또한 관성력 때문에 앞 또는 뒤로 훅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시트에 안착하고 있었다면 자동차와 함께 가속, 감속하여 결국 동일한 운동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빠른 차 속에서도 별다른 힘을 받지 않는 파리는 정지한 자동차에서처럼 똑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질문들. 사실은 세 가지의 질문이죠. 세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 제 채널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